예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과연 조선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고수익 직업에는 사케가 있었습니다. 여리꾼, 순우리말로는 집주름이라고도 불린 사케는 집의 매매를 거관하는 사람으로 오늘날의 부동산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16세기부터 본격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케는 초기엔 천시했으나 18세기 후반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한양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사케들은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집을 소개해주고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듯 사케들 역시 10% 안팎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엔 강남이 높은 단값으로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로 이름나 있지만 조선시대엔 청계천을 기준 강북, 북촌의 부유층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사케들 역시 이 북촌에 위치한 집을 주요 거래 대상으로 여겼으며 일례로 서울 북창동에 7,000냥짜리 고택을 소개해준 사케가 700냥의 수수료를 받았고 당시 괜찮은 초가집 한 채가 100냥 내외에 거래되었다고 하니 사케들은 엄청난 돈을 축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